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가 뽑은 이 시각 주요 뉴스, 뉴스 1번지 오늘의 앵커픽으로 시작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정지로 방통이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하루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탄핵을 하고 있고 탄핵 중독에 빠졌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것은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2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 지난달 29일 화재로 입적한 자승 스님의 유언서 여러 장이 자승 스님 거처에서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자승 스님과 유족 DNA를 감정 의뢰한 결과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법구는 자승 스님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8일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4월 프랑스에서 귀국했고 돈봉투 살포 의혹이 자신과 관련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